제가 겪었던 일이고,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. 자, 이분은 결혼을 하신 분이요. 유부. 두부 말고, 신랑을 만나갖고 지방으로 내려와갖고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. 신랑은 그 일이 겁나게 바빠불어. 뭐 대한민국 돈다 쓸어 다 마블란가 어쩌란가 모르겠는데. 자, 이 신랑은 교대 근무로 한참 바쁠 때는 회사에서 48시간을 일할 때도 있어. 기본적으로. 그럴 때가 뭐 한두 번이 큰 것도 아니고 엄청 많아. 사람 축제에 48시간 동안 잠안 자고 그래 보면. 우리의 또 유부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. 허벅지 뜩뜩 긁고 그런 날이 많지. 외롭지? 안 긁었어. 집에 있을 시간만 엄청 많이 불어. 하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이어서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린 날이야. 우리 사연자는 TV를 거실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아까 묵었던 신라면을 딱 하나 한번 끓여 먹었어. 신라면 딱 묵게 배에 들어간 게 부풀러 먹게 배가 빵빵하게 삶 솔솔 잘 아물지. 안 긁었어. 잠을 이렇게 잠이 들어가더라고. 근데 잠을 딱 들어갔고 그 사연자 집은 1층이야. 근데 어떤 남자가 베란다 문 방충망 문 이중창이란 말이야. 그 문을 두 개를 다 열고 반쯤 이렇게 딱 열어놓고 어떤 남자가 고개를 이렇게 베란다에서 방 쪽으로 들어와고 이렇게 대가리만 딱 대가리만 딱 내놓고 계속 보고 있는 거야. 그렇게 하다가 그 사연자가 꿈에서 갑자기 깼어. 꿈이었어. 와, 엄청 놀랬지. 와, 뭐지? 꿈에서 뭔 남자가 우리 집을 이렇게 뚫려 쳐다보지? 한편으로는 우리 사연자가 이제 또 신랑 걱정도 했겠지? 뭔일 있을까? 아이, 베란다 쪽 이렇게 창문을 봐보니, 아, 그 창문을 봐본 게 꿈하고 똑같이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던 거야. 꿈하고 똑같이. 헉, 뭐지? 뭔 황급히 가갖고 베란다 문을 얼른 두개 탁탁 쳐 잠갔어. 우리가 쉽게 좀 추리를 해보자면 그날 분명히 사연자는 비가 억수로 온 거를 알고 잠이 들었단 말이야. 근데 베란다 문을 안 닫혔을 것 같아. 닫혔겠지. 비가 오는데. 잠이 들고 나서 비가 내렸다 하면 모르겠지만 잠들기 전 이미 사연자는 비가 왔단 거를 알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을 닫혔을 것이고. 근데 그 잠깐 잠든 사이에 꿈에서 봤던 그거하고 똑같이 문이 열려있던 거야. 문을 닫히고 나서 방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TV를 보고 있었어.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쯤? 그 사연자 방은 베란다와 가진이 당연히 붙어 있겠지? 그리고 그 베란다에는 커튼까지 쳐져 있는 상태고잉?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쯤에 그지? 이게 뭐지? 내 꿈에서 어떤 남자가 나와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했었는데, 와, 겁나게 찝찝하다, 찝찝하다. TV를 보고 있어도 자꾸 그 생각이 맴돌아. 뭐지? 뭐지? 그렇게 하고 한번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봤지? 가봤는데 사연자 집 바깥에는 주차장이 있고 나무처럼 보이는 뭐 그런 거 있잖아. 그 아파트 실하고 휴식 공간처럼 하고 싶 알지?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보여? 휴게실 있는 쪽 그쪽에서 뭔 형체가 보인단 말이야. 와, 저 형체가 뭐지, 뭐지 하면서 계속, 와, 뭐지, 비가 너무 많이 잘 뿌여서 잘안 봐. 검정색 옷을 입은 어떤 어른 한 명하고, 어른 바로 옆에는 한 네다섯 살 정도 보이는 꼬마랑 손을 잡고 있는 거를 그 사연자가 본 거예요. 이 꼬마랑 잡고 있던 그 어른은 뭔 검정색 망토 같은 걸, 그런 거긴 거를 걸치고 있었어. 사연자는 그걸 보자마자 너무나 놀래버렸지. 무섭지, 안 무섭겠어. 그 한밤중에 아그 소리도 못 질르고 엄청 놀래가지고 검정색 망토를 입은 그 어른하고 꼬마하고 점점점점점점점 그 사연자 집으로 다가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. 사연자 집 쪽으로 걸어왔다 하면은 분명히 1층 쪽을 주시하면서 점점점점 걸어왔을 것인데 거점 왔을 때쯤 갑자기 싹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. 그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밝혀지지도 않고 그냥
미스터리로 남았는데 사연자는 지금 평생 살면서 제일로 무서웠던 경험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사연은 여기까지예요. 지금으로부터 불과 2주밖에 안 된 거예요. 자, 이 사연자는 이제 하루종일 잠을 자고 있다가 꿈을 꿨어.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왔어. 꿈에서도 이제 뭐지, 오줌 싸러 갔는가 없지? 이거 오줌 택배로 오줌 싸러 갔는데 본인 집 할머니 방으로 어떤 불빛이 하고 들어간 거를 꿈에서 목격을 했어. 어? 저기 우리 할머니 방인데? 하지만 할머니는 살아계신 게 아니라 돌아가셨어요. 원래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방은 그대로 있나 보지. 그 할머니 방으로 뭐 불빛이 슉 들어가는 거예요. 꿈에서도 뭐 도둑이나 강도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잡아야 쓰겠다. 이놈 내가 도둑이나 뭐 강도둑 아니면 뭐 강도나 되겠지. 한번 잡아야 쓰겠다. 그렇게 하고 그 문을 싹 열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. 꿈에서 그 사람이랑 엄청 치고받고 싸웠어. 막 그런 도중에 꿈에서도 이 사람을 경찰서에 넘겨야 쓰겠다. 넘겨야지. 우리 집에 들어오고 이거 이 새끼가 도둑놈인지 뭔지 모르게 경찰서에 넘겨야 쓰겠다.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경찰서에 이렇게 넘겼어. 그러던 중에 어떤 생판 모르는 할머니가 딱 나와가지고 멀뚱히 사연자를 이렇게 보고 죽음을 피했구만. 죽음을 피했어. 하더만 위로 쑥 사라지고 잠에서 깼어. 사연자는 2층이 본인 집이란 말이야. 2층이 본인 집인데 3층에 살고 계신 301호 아저씨가 간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셔버렸어. 여기까지. 이것도 소름이지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